안녕하세요. 영등포 문화관광의 차쌤입니다.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자연은 그야말로 엄마 품처럼 따뜻하고 또 늘 그리운 존재인데요. 우리 영등포구에는 그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바로 공원인데요. 그 중에서도 신선들이 노름하던 곳 선유도 공원을 찾아가 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양화대교 중간에 위치한 선유도 공원은 과거 서울 서남부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으로 사용됐던 곳인데요. 정수장 시설을 그대로 재활용해 2002년 국내 최초로 환경재생 생태공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질정화원과 수생식물원, 생태교육장 등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영등포구의 명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네, 이 선유도 공원에는 약 200여 종의 식물이 자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식물들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온실입니다. 이곳에는 수질 정화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수생식물 외에도 호랑가시나무와 다정큼나무 등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상록 관목들과 멀꿀, 백화 등 정글성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풍경도 너무 좋고요. 여기 냄새도 풍화로워서 너무 좋아요. 온실 옆에는 수질 정화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곳은 여러 개의 계단식 수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수조에 자리 잡고 있는 부레옥전과 미나리, 갈대 등 다양한 식물들이 수질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뭇잎이 진한 초록색도 있고 다른 색깔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예뻐서. 정화원에서 깨끗하게 정화된 물이 이곳 환경물 놀이터로 흘러내려온다고 하는데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물 깊이를 10cm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엔 물놀이만큼 좋은 것도 없겠죠? 도심 속 공원에서 즐기는 물놀이에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마냥 즐거운 모습입니다. 누가 잡았어, 꼬마야? 네, 저가 잡았어요. 여기 물에 봤더니 물번개가 여기 뛰어다니더라고요. 물에서 잡았어요. 수로 위쪽에는 모래밭을 만들어 모래놀이도 할 수 있게 했는데요. 두꺼비 집도 지어보고 온몸이 모래 범벅이 되는 줄도 모르고 모래놀이 산매경에 푹 빠져봅니다. 이렇게 물놀이와 모래놀이로 한창 놀고 나선 한켠에 마련되어 있는 평상에서 신선 누름을 하며 편히 쉴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산책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 데리고 왔을 때는 이제 자연학습 체험, 뭐 연꽃 막 피고 할 때 이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부리옥사 꽃이 지고 난 다음에 꽃대가 실을 정말 물속으로 하는 것처럼 꽃대가 휘어져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애들 데리고 많이 오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자연학습 체험이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이렇게 주변도 깨끗하고 환경이 좋고 경치도 좋고 신선하고 모든 게 다 좋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유도 공원은 정화시설을 개조해서 만든 곳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정수 펌프장이 있던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탈바꿈했을까요? 과거 성수 펌프실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곳은 디자인 서울 갤러리입니다. 지하와 지상 2층 등 총 3개층의 규모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하 전시장에는 한강의 역사와 환경, 사계 풍경 등을 담은 모습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1층은 멀티미디어 갤러리 및 휴게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소프트 서울 전시실로 활용되는 2층은 디자인 서울 거리와 한강 르네상스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서울 갤러리를 나오면 만나보실 수 있는 녹색 기둥의 정원입니다. 원래는 정수장이 있던 자리였는데요. 윗부분 구조를 철거하고 그 기둥만 남겨서 재활용했다고 합니다.
각 기둥들을 감싸고 있는 담쟁이 넝굴이 녹색의 기운을 뿜어내며 사람들에게 색다른 매력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마치 로마 폼페이 유적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아름답고 신비합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기도 좋게 좀 풍경이 좀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넓잖아요. 돌아다니면은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으니까 다른 분위기로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 네, 이곳이 선유도 공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인 선유교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다리라서 더욱더 유명한데요. 저와 함께 한강과 선유도 공원의 매력에 빠져보시겠어요? 길이 120m의 선유교는 아치형의 디자인으로 그 운치를 더하는데요. 찌는 듯이 무더운 여름, 선유교 위에서 풍경을 바라보고 있자니 간간이 한강에서 불어오는 강바람이 더없이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이 선유교 오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되게 상쾌하고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뻥 뚫리는 느낌이에요. 답답했던 게.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죠.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선유도 공원. 하지만 아직도 방문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선유도 공원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선유도 공원은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다양한 체험학습들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선유도 공원을 오실 때는 되도록 자가용보다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시는 게 편리한데요.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당산역 또는 지하철 2호선과 6호선 합정역에서 하차하시면 되고요. 선유도 공원 정문과 카페 아리따움을 지나는 노선에 버스들도 많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선유도 공원 둘러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창막한 도심 속에 오아시스 같은 선유도 공원. 자연과 함께 숨쉬면서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등포 문화관광이었습니다.